아유, 반갑습니다. 아니, 이거 원래 제가 쓰던 갤럭시 핸드폰을 그 지하철 선로틈에다 떨궈가지고 그냥 아작나는 바람에 핸드폰을 툭 맞아버렸어요. 오늘의 결론.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. 제 생애 첫 아이폰이에요. 아, 근데 쓰다 보니까 아이폰 좋긴 좋네. 어제까지 졸업와 이벤트 끝나고 지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잠깐 동안 망자의 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꽃말이 하고 있는 해골몽이 마구마구 나오네요. 와, 이거 보이세요? 이렇게 보니까 약간 해가 비슷하기도 하다. 거기다 지금 별모래를 두 배나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골몽 싹 잡아가지고 아, 이로치까지 떠주면 좋겠는데? 한구리는 좀 이런 한정 버전은 뭐 좋든 나쁘든 일단 잡는 게 필수야. 근데 이 해골몽 실전에서 쓸만한 건지 모르겠어. 뭐 배틀에서 본 적이 없는데. 지금 단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. 해골몽을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요. 와, 여기 밭이다. 빠르게. 정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. 개체값 좀 좋은 애들이 있는지 30분 뒤에 한번 확인해보죠. 아,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설마 이로치 안 나올까? 설마 이로치 안 나올까? 와, 근데 저 지금 한 20마리 넘게 잡았는데 뭔가 이로치가 나올 생각 1도 안 드는데? 오늘 이거 이로치 잡을 수 있는 거 맞아? 아, 이거 그냥 겁나 짧은 이벤트로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데. 어떡해요, 이제 단 15분밖에 안 나왔어. 리얼타임 부택이다.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. 한번 반짝여주면서 이로치 등장하면 안 되겠니?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포고 제대로 하는 거 같은데. 이 녀석이 약간 끈질기네. 빨리 잡혀라 형. 시간 없다, 시간 없어. 이로치도 만나야 되고. 아이고, 도망쳤네. 포켓스탑이 여기 앞쪽에 많으니까 여기에 또 잔뜩 나오긴 할 거예요. 이게 색깔이 보니까 그 빨간색이라서 확실하게 일반 해골몽이랑 구분되는 색깔인 것 같거든요. 벌써 지금 사탕 200개 돌파. 40마리 잡았네요. 그러면 현재 시간 6시 50분.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. 빨리 뛰어, 빨리 잡아야 돼. 오. 여기다. 와, 여기 5마리나 있네. 꽃머리 이쁜 건 알겠거든요. 빨간색 꽃머리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? 이제 이 정도 애태였으면 분량은 충분해. 꺼져. 와, 방금 5마리에서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. 아, 8분 남았다. 아, 미치겠다. 빨리 가자. 빨리. 이 야밤의 조깅이라니. 자, 남은 시간 이제 단 2분. 사실상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해골몽이겠네요. 1분 남았어. 여기서 세 마리. 이로치. 아, 이로치. 아, 씨. 너도 아니야. 이로치. 네, 스퍼트 아워 동안에 이로치 도전. 아주 깔끔하게 실패. 이게 보통 대규모로 출몰을 할 때는 엔간에서는 이로치 한 개는 나오거든요. 아, 이거 포고풀이 없어서 그랬나. 스퍼터 정산 한번 살짝 해볼까요? 보시다시피 제가 한 짧게 한 30분 정도 잡았거든요. 포고풀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잡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 잡아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개체값이죠, 사실. 살짝 한번 맛만 봐볼까? 아, 이 자리. 제가 이거 야생으로 잡아서 백해체 띄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. 그러면 일단 3별짜리 한번 봐볼까? 자. 3별 보면은 이게 3칸짜리는 꽤 있어요, 그래도. 잠깐만. 뭐지? 별 3개짜리도 하나도 없어? 에? 에? 아, 진짜. 너무하다. 딱 한 개가 떴냐. 와. 개체값도 진짜 애매해. 이번 스포트와오 대실패입니다. 뭐 이런 날도 있지 뭐. 설마. 와, 오늘 이로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었네, 이거. 아니, 이게 30분 사이에 이거 레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야생으로 100개째 뜬 거 맞아요? 개폭망해서 핵같이 부활. 나이스. 우리 백해골몽 한번 살짝 진화시켜볼까요? 나 진화 모습도 좀 궁금했어. 도로도로 떳떳떳떳떳떳. 붕. 진화시켜보자. 백해체는 진화시켜줘야지. 노. 야노아르몽. 제가 아직 기라티나 잡지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흐름 이어가보겠습니다, 오늘. 자, 기라티나 떴습니다. 제가 이거 기라티나는 안 놓쳐서 정말 다행이네요. 예.
자, 리아드마르봉 뒤 위에 이게 꽃모자 쓰고 있는 거 보이죠? 살짝 한번 맛만 봅시다. 아, 고스트 타입 잘 통하는구나. 삐삐삐빅 사이코 키네시스. 몸빵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, 야누아르봉? 오? 얘 업그레이드 해볼까? 저는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하는 순정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데? 이건 변수인데? 약간 100개체니까 애정을 갖고 한번 키워볼까요? 마기라스까지 야무지게 깨물어 깨물어 암냠냠. 아, 근데 기아티나 오리진 펌 멋있긴 하다. 너도 오늘 100개체 딱 떠주면 이보다 완벽한 포고의 하루가 될 수가 없어요. 예. 아, 근데 단 한 번에 100개체 노리는 건 너무 양심 없긴 한가? 뭐 어때요? 흐름이라면 이론상 뜨는 게 가능해. 확률이 없진 않단 말이야. 야누아르봉은 엄청 오래 버텼는데 유출 금방 죽어. CP가 얘가 훨씬 높은데도. 오씨, 몸빵이 상당한가 봐. 어쨌든 빨리 잡아봅시다. 짱짱짱. 아 맞다, 얘 저거 내가 지나는 거 깜빡했다. 괜찮아요. 일단 뭐 잡는 거 자체는 무난하게 잡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거 설마 놓치진 않겠지? 어이구 묵직하네 그냥. 오케이, 일단은 원고정 좀 해놓고 샥. 아, 기라티나 오리지폼은 이거 확실히 몸뚱이가 커서 그런가 엑셀 띄우긴 쉽네. 2042? 왠지 높은 숫자 같기도 한데 아닌가? 아, 뭐지? 아 잠깐만, 얘 원고정 타이밍을 모르겠네. 싹. 어휴. 아니 이게 원고정 타임이 좀 애매한데? 응? 야 오늘 되는 날이다 이거. 이렇게 바로 잡힌다고 이게? 그렇지. 너 개체값 뭐니?